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피 바이러스 팡팡. 해피송 장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오늘 노래 한곡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는요. 우리 미스터트롯을 통해서 유명해, 그쵸? 요즘도 많이 보고 계시죠? 유명해진 그 정동원 군의 노래가 있습니다. 여백이란 노래인데요. 자, 우리 선생님들도 모두 좋아하실 노래 같아서 제가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한 소절씩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백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래는요, 우리의 그냥 삶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힘을 빼고, 처음에는 그냥 힘을 빼고 이야기한다 생각하시면서 한 소절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1절 같이 불러보시고요. 힘을 빼셔야 되세요. 노래 잘하시는 방법은. 자, 그리고 이 노래는 감정을 좀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눈도 좀 가끔씩 감아주시라는 거. 자, 힘 빼고. 얼굴이 잘 생긴 사람은 늙어가는 게 슬프겠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저녁이면 벗게 되니까 내 손에 주름이 있는 건 길고 긴내 인생의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이지. 전하지 못하고 사네. 마음에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그렸네. 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한 소절씩만 이렇게 해서 해보시면 선생님들도 다 잘하실 수 있으세요. 자, 한번 더. 자. 시작하기 전에 숨을 한번 후 크게 쉬시면서 둘 얼굴이 잘 생긴 사람은 자 여기까지 여기만 한번 한 소절 이 노래는 특징이요 쉼표가 많아요 중간중간에 쉼표가 많은데 무시하고 가셔도 되시긴 하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조금씩 지켜가면서 가실게요 자끝 얼굴이 잘 생긴 사람은 다시 한번 여기 시작 힘 빼시라 그랬어요 얼굴이 잘 생긴 사람은 늙어가는 게 슬프겠지 여기 한번 더 늙어가는 게 슬프겠지 후 쉬고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자 여기가 어렵다고들 하세요 여기 한번더 시작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쉬고 저녁이면 벗게 되니까 그쵸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저녁이면 벗게 되니까 아무리 한 번만 더 여기 하고 넘어갈게요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후 저녁이면 벗게 되니까 자 여기 다시 가보겠습니다 우리 잘 여기까지 사람은
늙어가는 게 슬프겠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저녁이면 벗게 되니까. 쉬고 내 손에 주름이 있는 거. 자 여기 볼게요. 내 손에 여기다가 내다가 그쵸 시옷 받침을 하나 살짝 내 손에라기보다 내 손에 그쵸 살짝 느낌을 좀 주세요. 내 손에 주름이 있는 건 길고 긴 내 인생의 끝 훈장이고 길고 긴 내 인생의 훈장이고 셋. 자, 내 손에 주름이 있는 건 다시 여기 한번 붙여서 오기까지요. 내 손에 주름이 있는 건 길고 긴 내 인생의 훈장이고 후 읏 그쵸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음에 주름이 있는 건 마음에 할 때 감정 조금 넓게요. 눈 살짝만 감아주시면 잘하실 수 있습니다. 눈 동그랗게 뜨고 마음에 주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눈 살짝 조금만 마음에 주름이 있는 건 그렇죠 버리지 못한 욕심의 흔적. 자 버리지 못한 욕심의 흔적 지금 악보 안 나와도요 잠깐 버리지 못한 욕심의 흔적. 선생님 한 번 더 시작. 버리지 못한 욕심의 흔적. 자 버리지 못한 욕심의 흔적 때문에 그쵸. 자 여기 한 번 다시 보겠습니다. 되니까 쉬고 내 손에 주름이 있는 건 길고 긴 내 인생의 훈장이고 쉬고 마음에 주름이 있는 건 버리지 못한 욕심의 흔적. 그렇죠 숨 크게 쉬면서 올라갑니다. 정추는 붉은색도 아니고 여기서는 숨을 좀 쉬어서 배에다 힘을 좀 꽉 주시고 정추는 붉은색도 아니고 아에서 아니고 아 하고 시선도 좀 같이 올라가십니다. 아니고 이거와 아 시선을 밑에다 놓고 아 이러면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렇죠? 높은 음을 올릴 수가 없어요. 시선 중요해. 위로 보시면서 다시 한번 여기 정추는 붉은색도 아니고 그렇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다시 한번 사랑 핑크빛도 아니더라 아니더라 니더라 니더 그럼 빨리 고개 아니더라. 그렇죠 마음에 따라서 마음에 할 때 마음 할 때는 좀 감정을 더 넣으라고 했어요.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그렇죠 욕심 속 물감에 욕심 속 물감에 악보가 안 보여서 선생님들 여기 자교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정추는 붉은색도 아니고 쉬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에 욕심 속 물감에 요거 중요해요. 여기요 까매 하고 당기면 당기듯 까매 당기는 느낌. 다시 한번 여기 시작. 욕심 속 물감에 까매 그쵸 장난이지. 다시 한번 장난이지. 자 붙여서 욕심 속 물감에 시작. 욕심 속 물감에
장난이지. 쉬고. 그게 인생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에 장난이지. 그게 인생인 거야. 자, 숨 크게 쉬면서 힘 빼고. 전화기 충전 잘하면서 대사 여기 전화기 힘을 빼시고요. 여기 그냥 이야기 다시 이야기로 갑니다.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둘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못하고 사네. 그죠? 못하고 사네. 그렇죠? 마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마음하면 감정. 마음에 여백이 없어서. 그렇죠? 자, 여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전화기.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마음에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그렸네. 인생을 쫓기듯 그렸네. 바쁘게, 그쵸? 우리가 다 바쁘게 사셨죠? 자, 보시면, 자, 여기 한번. 전화기 충전만 한번 더. 힘 빼고. 저는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마음에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그렸네. 와, 1절 봤어? 나 되셨습니다. 잘하시네요. 자, 1절 한번 다시 처음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시죠? 네. 자, 선생님들 열심히 부르는 모습을 제가 눈에 선하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번 더 힘 빼시고요. 처음에는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늙어가는 게 슬프겠지. 쉬고.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쉬고 저녁이면 없게 되니까 후 쉬고 내 손에 주름이 있는 건 길고 긴 내 인생의 분장이고 쉬고 버리지 못한 욕심의 흔적. 자, 여기까지는. 자, 올라갑니다.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에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마음에 여백이 없어서 쉬고 인생을 쫓기듯 그렸네. 네, 좋습니다. 자, 2절 다 반복입니다. 자, 여기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자, 거기부터는 노래가, 그쵸? 올라가면서 노래가 됩니다. 자, 이야기에서 노래로 올라가는 부분. 자, 숨을 크게 쉬셨다가 배에다 힘을 좀 딱 주세요.
주세요. 자, 그러시면 올라가기가 좀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후 쉬고 배에다 힘을 쫙 주시면서 정춘 붉은색도 아니고 쉬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에 힘 빼고 전화기 충전을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마음에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들였네 자 여기까지는 갔고요 여기부터 마지막 남은 나의 인생은 자 거기 한 번만 더 시작 마지막 남은 나의 인생은 아름답게 여기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안 되실 때는 그냥 몸을 아름답게 몸을 그냥 싹 옆으로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싹 한번 돌렸다가 왔다 갔다 해주시면 돼요 자 아름답게 느낌만 후 쉬고 비우리 비우리라 할 때 비 손을 좀 선생님들 자 비우리 하시면 되십니다. 자, 손 운동도 좀 하시고요. 자, 여기 한 번 더. 마지막 남은 나의 인생은 자, 아름답게 자, 오른쪽 한 번 더. 자, 왼쪽으로 후 쉬면서 다시 비 이렇게 하시면 되십니다. 자, 한 번 더 이제 이어서 불러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선생님, 우리 선생님들 너무 잘하세요. 네. 자, 파이팅!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야기한다 생각하고 감정을 좀 많이 가져주세요. 내 이야기다 생각하고, 자, 눈도 살짝 감아주시고, 셋,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늙어가는 게 슬프겠지 쉬고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저녁이면 벗게 되니까 쉬고 후 내 손에 주름이 있는 건 길고 긴 내 인생에 숨 충분히 쉬면서 자 올라갑니다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에 장난이지 전화기 충전을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마음에
인생을 쫓기듯 그렸네. 내사 인생을 쫓기듯 그렸네. 자, 다시 이제 청춘은 붉은색도 반복입니다. 네, 잠시 그쵸? 나를 돌아보는 그쵸?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무선생님들도 잠시 네, 나를 그쵸? 돌아본다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느낌이 좀 올 것 같아요, 노래가. 숨 크게 쉬고 자 올라갑니다. 배단 좀 주시고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에 장난이지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마음에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그렸네. 자, 숨 크게 쉬면서 마지막 남은 나의 인생을 밖으로 후 다시 비 피우리라 힘드셨죠? 그래도요 우리가 노래할 때는 운동한다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몸을 좀 많이 써주시는 거 팁입니다.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힘을 빼실 때는 이야기한다 생각할 때는 힘을 좀 빼시고 높이 올라갈 때는 배에다 힘 좀 주시고요. 그리고 몸을 좀 많이 움직여주세요. 늘 우리의 근육이 그쵸?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래하실 때는 많이 움직이실수록 트로트는 꺾기가 정말 잘 됩니다. 그래서 꺾기를 잘 못한다고 하시는 선생님들 계시면 몸을 좀 많이 써주시라는 거 그리고 힘 뺄 때는 힘을 좀 빼주시라는 거 팁으로 오늘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노래는 미스터트롯 동원군의 여백이었습니다. 선생님들 행복하시고요. 자 해피송 장미숙이었습니다.